전세계 야구 삼촌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너비와 엉클스의 리그 경기입니다. 1회 초입니다. 먼저 수비를 하는 엉클스가 마운드에 모여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야구 삼촌은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태로 캐처 장비를 입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는 터령입니다. 1번 타자의 초구는 아웃코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시작하고 있는 터령. 자, 엉클스에 와서 처음 선발 투수인데요. 첫 땅볼은 유격수로 가볍게 했지만 하지만 1루에서 포구가 되지 않으면서 에러로 출루. 자, 주자 뛰었고요. 야구 삼촌 던졌는데요. 이런 투바운드 선구를 보여주고 있는 야구 삼촌입니다. 자, 이번에 서드는 과연 어떨까요? 자, 서드에도 도루 허용을 하고 있는 야구 삼촌. 자, 쳤습니다. 자, 레프트 방면 안타가 나오면서 손쉽게 선취점을 가져가고 있는 워너비. 1대0입니다. 자, 또 뛰고 있습니다. 자, 던졌고요. 자, 원바운드 선거 같긴 하지만 송구에 힘이 없습니다. 투바운드로 갔고요. 쳤습니다. 라이트 방면으로. 자, 크게 가는 타구 라이트 키를 넘기면서 장타 코스고요. 자, 1루했던 주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2루타를 친 3번 타자. 자, 4번 타자와의 대결 조구는 볼입니다. 자, 털령 열심히 던져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투수와 포수 어깨가 상당히 풀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아침 첫 경기인데 웜업을 했지만 충분히 풀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 방금 송구 에러가 나면서 3대0으로 어렵게 시작하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입니다. 약간 먼 공을 스트라이크 선을 받았고요. 자, 풀카운트 상황에서 이번에 선택한 공은 자, 인코스 좋게 들어갔지만 볼넷으로 됐겠습니다. 또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구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네요. 자, 서드는 자, 아웃 타이밍인데요. 슬라이딩을 잘했기 때문에 세이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불리한 카운트가 되고 있는 털령의 피칭 5번 타자. 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1, 3루 상황에서 자, 1, 3루에선 당연히 뛰겠죠. 자, 하지만 바운드볼이 돼서 2루를 던지지 못하는 야구 삼촌입니다. 자, 지금 약간 1회에 0점이 맞지 않는 털령의 피칭. 자, 인코스 높은 공을 쳤고요. 자, 내야가 모이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콜했고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3루자를 묶어주는 눈빛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붐투를 해주고 있는 털령인데요. 자, 인코스 높은 공을 유격수 땅볼로 잡아서 유격수가 1루로 하지만 송구가 빗나갑니다. 분명히 워밍업을 제대로 했는데도 지금 엉클스 팀원들의 송구가 강하지 않습니다. 자, 1, 3루에 투수컷 사인이 나왔고요. 자,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자, 아웃. 자, 3루 주자를 잘 묶어주고 1루에서 타자를 잡았습니다. 투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9번 타자 타순이 한 바퀴 돌 것인가. 자, 인코스 높은 공을 쳤습니다. 자, 유격수가 마이콜을 외쳤고요. 유격수 글러브에 공이 쏙 들어가면서 기나긴 1회 초 수비를 마무리하는 엉클스입니다. 1회 말입니다. 자, 점수를 뺏겼으면 다시 점수를 가져오는 게 야구입니다. 자, 엉클스의 공격 시간이고요. 워너비의 포수는 3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1번 타자 와일드 홀스. 자, 높은 볼을 그대로 보내면서 원볼. 자, 상대 투수는 좌완 투수인데요. 엉클스와 경기할 때는 선발 투수로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와일드 홀스가 높은 볼을 쳐봤지만 중견수 플라이 아웃을 당하면서 원아웃. 2번 타자 대근. 자, 파울컷을 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높은 볼입니다. 구속은 빠르지 않고 높은 볼에서 낮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커브볼을 하나 가지고 있는 투수인데요. 자, 높은 볼을 또 쳤습니다. 자, 내야에 높이 뛰고 3루수가 콜을 했고요. 하지만 콜플레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3번 타자는 사전트. 사전트 요즘 방망이감이 좋은데 오늘도 어떻게 한 건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쳤습니다. 3루. 3루수 글러브에 들어가서 3루수가 1루로 던져서 공 9개로 1말을 끝내는 왼손 투수 2회 초입니다. 자, 털령이 2회에도 올라왔습니다. 투구수는 26개, 스트라이크 12개, 볼 14개입니다. 야구 삼촌은 오늘 송구가 조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약간 쪼단기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높은 볼에 파울을 쳐내는 1번 타자 타선은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자, 1회에 9번까지 갔기 때문에 2회부터는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이클 카운트를 받으면서 투투 카운트에서 터링의 피칭은 자 높이 들어오면서 풀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풀 카운트 승부가 많아지면 좋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1번 타자가 볼넷으로 줄을 했습니다. 자 1번 타자가 뛰었고요. 자 0-3진 던졌습니다. 아 1회보다는 조금 송구가 그래도 괜찮아졌다고 보여지는데 자 2루 쪽에서가 이제 잡히지 않는데 3루에서 뛰는 주자를 3루수가 베이스 오버가 된 상태에서 태그를 하면서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자 2볼 자 헛스윙 나오면서 2볼 1스트라이크 저희 조금 더 공을 길게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캐치볼 할 때 볼과 마운드의 볼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높은 볼을 높게 쳐올린 타구가 중견수 와일드 홀스 글러브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투아웃. 1회 초에 비해서 2회 초는 조금 산뜻하게 빠르게 투아웃을 잡아가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입니다. 자 볼로 시작하고 있는 터령 조금 불리한 카운트로 자꾸 시작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3-1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넣어야겠죠. 자 볼넷이 나오면서 진로를 했습니다. 다시 4번 타자의 승부 자 출발했고요. 자 던졌지만 도루를 맞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도루 한번 잡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타자의 커트 자 3루 중앙 3루수 후니 형이 잡아서 1루로 원바운드. 자 지금 콩나미가 먼저 잡았죠. 자 아웃이 되면서 2회 초 수비는 조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회 말입니다. 자 2회도 선발 투수 왼손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수직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는 투수입니다. 4번 타자 후니용 자 초구는 스트라이크를 선언되면서 원 스트라이크를 잡고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후니형 높은 볼을 툭 걷다 댄 공이 3루수가 잡아서 3루수가 1루로 던졌는데요. 1루에서 아웃. 자 4명의 타자가 연속으로 아웃 당하고 있는 엉클스의 공격입니다. 5번 타자 털형 자 좀 방망이에 자신감이 붙었는데요. 약간 먹힌 듯한 타구가 센터 앞에 뚝 떨어지면서 엉클스의 첫 번째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털형입니다. 6번 타자 리젠 신인이죠. 자 신인답지 않게 야구 중계를 많이 보면서 약간의 룰을 숙지하고 있는 리젠 과연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하지만 불리한 카운트가 되면서 몰렸습니다. 자 터령 뛰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네요. 자 하지만 도루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터령이 도루를 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아 하지만 좋은 타구를 쳤지만 리젠 3루수가 아 1루수가 라인 드라이브로 잡아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1루수의 파인 플레이. 자 7번 타자 자향우 자 볼을 놓치면서 터령 3루로 뛰고 있습니다. 자 자양우 3볼 카운트에서 자 스트라이크 판정이 받으면서 자 자양우 볼넷으로 나갔고요. 자 여기 뒤에 백넷이 작기 때문에 자 뒤로 빠져도 한 베이스 가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홈으로 가긴 쉽지 않은데요. 중계 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3루에서 살았습니다. 8번 타자는 야구 삼촌. 자 야구 삼촌은 나무 배트를 들고 치고 있습니다. 자 야구삼촌이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칠 수 있는 공이 오지 않았습니다. 볼넷으로 나가면서 주자가 말루 9번 타자 콩나미. 자 콩나미는 오른손 타자가 더 좋은데요. 좌투수의 좌타를 선택하는 콩나미의 선택. 과연 이 선택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약간은 불리한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나다우 상황이 나왔지만 자 홈을 밟으면서 그대로 아웃. 잘루 말루가 되었습니다. 3회 초입니다. 자 3회에도 투수는 터령입니다. 자 야구삼촌 던져서 1루를 던져보는데요. 자, 드디어 노바운드 선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털령 던진 처구는 스트라이크 선을 받았고요. 5번부터 시작입니다. 자 툭 갖다 댄 공이 3루수 후니형 글러브에 쏙 들어가서 1루로 원바운드 가볍게 던지면서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야구삼촌이 백업을 가서 볼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 콩나미. 자, 툭 갖다 댄 동공이 다시 3루수 후니형 달립니다. 후니형이 네트에 맞기 전에 글러브로 잡아내면서 파울플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아웃을 잡아내고 있는 터령 7번 타자 등번호 100번. 자, 앞선 타석에서는 6익수 땅볼 에라로 출루를 했던 7번 타자입니다.
카운트가 계속 불리하게 시작하고 있긴 한데요. 다시 파울. 훈영이 두 번의 파울 플라이를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회 말입니다. 3회에도 왼손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원코스의 타자들을 요리조리 요리를 잘하고 있는 왼손 투수. 다시 타선을 한 바퀴 돌아서 1번 타자 와일드 홀스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초구는 높은 볼. 자, 둘째 구 낮은 공을 걷어 올렸는데요. 외야로 자 우익수 쪽으로 뚝 떨어지면서 선두 타자 출루를 이뤄내는 와일드 홀스. 자, 견제해주고요. 견제가 빠졌습니다. 와일드 홀스 달렸어요. 와일드 홀스 달릴 때는 항상 배경음악이 뜨는데요. 자, 1루까지. 자, 하지만 주춤하는 사이에 와일드 홀스 3루를 훔치고 있습니다. 3루를 던졌는데요. 슬라이딩. 공이 빠지면서 와일드 홀스 다시 홈까지. 와일드 홀스 하체 풀리지 않아요. 역시 체육인입니다. 나이스 러닝. 자, 덱은 주자가 없다고 꿀꿀거리고 있지만 주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차분하게 웨어를 하나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카운트가 몰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투투 카운트 하나 쳐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높은 공을 살짝 감았는데 3루수한테 이지 타고 나왔고요. 3루수가 1루로 던지면서 대근은 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 사전트. 자, 쳤는데요. 초구를 쳤습니다. 초구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 안정된 내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워너비의 내야진들. 3원 타자 훈이형 아웃코스에 헛스윙 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자, 높은 수직형 커브 볼이 되었습니다. 자, 높은 볼에 또다시 헛스윙.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 바운드 볼이 되면서 투투 카운트가 됐습니다. 자, 높은 볼을 찍어봤지만 파울이 됐고요. 그 다음 볼 낮은 볼을 걷어 올렸습니다. 외야로 자 외야로 중계수 달려오고 슬라이딩을 했지만 잡아내지 못하면서 훈이형 1루까지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5번 타자 털령. 자, 스트라이크 선언 받으면서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볼이고요. 자, 점수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요. 높은 볼을 쳐냈어요. 외야로 쭉쭉 가고 있습니다. 외야수가 자, 자리를 잡았지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워낙 높이 뜬 타구라서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훈이형 3루를 돌아서 아, 홈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6번 타자 리젠이 여기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 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좋은 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번 타자 리젠. 자, 이렇게 출루를 해서 주자를 모아주는 것도 좋은 공격 방법이죠. 자, 볼넷으로 나가면서 7번 타자 장양우의 방망이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초구는 볼입니다. 자, 좋은 볼 카운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볼입니다. 자, 자양우 들어오는 볼은 쳐야 되겠지만 자 들어왔습니다.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또 선언이 되면서 투투 중간 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루킹 삼진을 당하면서 잘루 말루의 아쉬운 3회 말 엉클스 공격이 되었습니다. 4회 초입니다. 자, 야구 삼촌의 송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수는 그대로 털령이고요. 야구 삼촌이 던졌는데 아, 지금 보면 송구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공을 조금 더 때리지 못하고 밀어 던지는 듯한 조금 좋지 않은 스로잉이 나오고 있는 야구 삼촌인데요. 자, 털령 처음으로 좋은 카운트를 만드니까 첫 번째 삼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수는 좋은 카운트를 만들어야 삼진이든 범타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 스트라이크가 아주 중요하죠. 자, 하지만 벌써 투볼로 시작하고 있는 털령. 투볼 원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9번 타자를 상대했는데 높은 볼을 시원하게 때렸지만 중견수 자리 잡았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아, 와일드 홀스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9번 타자가 출루했습니다. 자, 9번 타자 스타트 했고요. 여삼촌 길게 던졌는데 아, 슬라이딩 좋았습니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들어가고 있는 주자. 자, 파울이 나왔고요. 다시 1번 타자. 오늘 안타 없지만 자, 여기서 아, 이루수 공간을 뚫어내면서 안타가 만들었습니다. 자, 우익수 공 잡고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1루수 오버랬는데 콩람이 같이 따라 나와요. 자리 지키지 않습니다. 자리 지켜야 되는데요. 자, 또 도루를 허용하고 있는 야구 삼촌. 자, 지금 엉클스 선수들은 다들 마음만 급하고 몸은 안 되고 연습량은 부족하고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포함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털령. 이번 이닝은 삼진을 조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앞선 이닝보다 공이 좀 더
앞으로 쭉쭉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앞서 말하다 말했지만 야구 삼촌 포함해서 팀원 전원이 연습량이 부족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오익스 방면으로 큰 타구 나왔고, 자, 오익스가 타구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자, 안타가 나오면서 추가점에 성공하는 엉클스. 스코어는 6-1. 자, 4번 타자와의 승부고요. 몸쪽 공이 볼이 되었습니다. 자, 높은 볼을 찍었고요. 파울이 되었습니다. 자, 위협적인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4번 타자인데 높은 볼을 그대로 감았는데요. 볼대 옆을 들어왔습니다. 자, 홈런이 만들어졌고 워너비가 크게 달아나는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 맞았습니다. 앞에서 결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여유있게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는 4번 타자. 자, 잘 쳤습니다. 잘 친 건 축하. 자, 오고 있습니다. 자, 5번 타자와의 투아웃 승부에서 가겠습니다. 아, 높은 볼 똑같은 타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스윙이었습니다. 파울이 나왔고요. 아까 4번 타자한테는 그 떨어지는 공을 던질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삼진을 잡아내면서 4회 초 이닝을 막아내고 있는 터링입니다. 4회 말입니다. 자, 4회 말에도 선발 투수 좌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투구수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58개, 스트라이크 30개, 볼 28개. 선두 타자는 야구 삼촌,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잡고 시작하고 있는 투수이고요. 자, 또 둘째 볼은 높은 볼의 볼입니다. 자, 세 번째 투구는 자, 인코스 높은 볼의 볼이고요. 자, 야구 삼촌 스트라이크를 골라서 스윙해봤지만 헛스윙. 자, 떨어지는 볼이 나오면서 풀카운트 승부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볼은 야구 삼촌이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스피드가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자, 9번 타자 콩나미. 자, 야구 삼촌 스타트 걸었고요. 자, 뛰고 있습니다. 자, 1루까지 들어가고 있는 야구 삼촌. 9번 타자 콩남이 이번에는 오른손 타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낸 타구가 시프트를 뚫어내면서 안타가 나왔고요. 야구 삼촌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콩남의 타점. 스코어는 8-2. 1번 타자 와일드 홀스. 자, 하나 보여줄 때가 되는데요. 자, 견제에 걸렸는데 콩남이 2루에서 슬라이딩 들어가면서 도루에 성공하고 있는 콩남이. 자, 9번 타자 와일드 홀스 높은 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 정면, 유격수가 스텝하면서 1루로. 자, 1루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자, 그 사이에 콩남이 뛰고 있고요. 3에서 자, 슬라이딩이 없었으면 진작에 아웃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120km를 던진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번 타자 대근과의 승부. 대근 높은 공을 쳤고요. 자,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자, 1루에서 아웃. 와일드홀스 3루까지. 자, 3루에서 들어가는데요. 자, 태그가 잘 되지 않는지 세이프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3번 타자 사전트. 자, 스코어는 8-3입니다. 자, 볼 카운트가 유리하고요. 자, 유리한 카운트에서 힘껏 휘둘러봤지만 헛스윙. 자, 변화구를 던졌지만 볼이었습니다. 자,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사전트. 자, 점수 차 5점 차면 충분히 가시권이거든요. 자, 1-3루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루를 시도하고 있는 주자. 4번 타자 훈이형. 스윙이 매서롭습니다. 좋습니다. 타이밍 잡고. 자, 높은 볼을 찍었습니다. 좌중간으로 좌익수 뒤로 가고 있고. 자, 팀원들은 넘어감을 감지하고 팔을 올렸습니다. 훈이형 사이엔 처음 홈런을 워너비전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3런 홈런으로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훈이형. 자, 3루 러너 코치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훈이형도 여유있게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고 먼저 들어온 주자들이 훈이형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6. 가시권 점수차가 더 가시권이 되었습니다. 5번 타자 털형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빠지면서 볼. 털형도 지금 야구삼촌 팀의 원클스에 들어오고 나서 방망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망이에 자신감이 붙은 털형인데요. 자, 높은 볼 찍었습니다. 외야로. 아, 생각보다 높이 떴지만 멀리 가지 못하면서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유격수의 수비 범위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6번 타자 리젠. 야구 시작한 지 2개월 됐습니다.
야구 중계를 많이 봐서 야구로는 잘 숙지하고 있는 리젠. 아주 좋습니다. 자, 하나 칠 것 같은데요. 머리 쪽으로 넣으면서 살짝 피해보는 리젠. 3-1 카운트에서 3-1 카운트에서 인코스를 먹혔습니다. 3루수가 뛰어나오면서 1루를 점프 스로잉을 했지만 공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공이 빠졌는데 리젠이 약간 2루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빨리 기로하지 않고 태그를 당해서 아웃. 5회 초입니다. 자, 5회에는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터령에서 산메기로 투수가 교체가 되면서 자, 8-6 스코어를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려는 야구 삼촌의 선택인데요. 자, 산메기 길게 던져주는데요. 약간 먹힌 듯한 타구가 라인 선상 쪽으로 자,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위험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자, 산메기 이날까지는 빠른 볼밖에 없었습니다. 자, 투수 쪽 강습인데 산메기가 가볍게 잡아서 1루로 야구 삼촌 열심히 백업하고 있습니다. 라운딩 한번 돌려보고 싶었나봐요. 자, 7번 타자. 자, 공을 쭉쭉 길게 잘 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을 던져주고 있고요. 좋은 피칭. 자, 아웃코스 약간 밀린 듯한 타고 이지플라이인데요. 우익수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익수는 강관장입니다.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관장 운동 능력은 엉클스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인데 야구룰을 잘 모릅니다.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주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요. 야구 삼촌이 공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자, 주자 스타트가 되고 야구 삼촌이 잡아보려고 했지만 돌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공을 못 잡아내면서 쉽게 주자 진로를 허용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볼카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코스 높은 공에 살짝 먹혔는데요. 또 우익수 방면 우익수 잡아내지 못하면서 자, 빨리 내한테 공을 넘겨줘야 돼요. 자, 추가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1, 3루에서 자, 길게 던져봤지만 자,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세컨이 잡아내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 3루자 홈인. 스코어 10-6입니다 자, 야구삼촌 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약간 마음의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자, 파울로 끈질기게 붙어주고 있는 1번 타자고요. 자, 높습니다. 산맥이 멘탈 잡아야 됩니다. 지금 공이 좋게 오고 있었는데 살짝 공 분포도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아웃코스 미트질 해봤지만 잡히지 않았고 자, 투수컷을 해봤지만 움직임이 없는 상대팀. 자, 원원 카운트에서 산맥이 던집니다. 자, 높은 볼을 파울 만들어내고 원볼 투스트라이크. 자, 아웃코스. 자, 타자도 끈질깁니다. 2번 타자 오늘 안타가 없지만 자, 여기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투아웃. 자, 여기 정도에서 끊어줘도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3번 타자의 승부인데요. 오늘 100% 출루를 보여주고 있는 3번 타자. 자, 낮게 던지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볼이 좀 계속 높아요. 자, 밑을 계속 낮게 대주고 있는데 자, 한가운데 볼 좀 위험한 볼이 돌았습니다. 자, 툭 갖다 낸 양아공이 코스가 좋았습니다. 센터 방향으로 안타가 나오면서 4안타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3번 타자. 중견수가 공을 더듬는 사이에 2루자까지 홈으로 스코어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2-6 4번 타자의 승부. 자, 도루를 띄웠고요. 이번에는 송구가 약간 벗어났습니다. 아쉽네요. 타이밍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송구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리젠이 잡을 수가 없었고요. 자, 4번 타자 툭 밀린 타구가 코스가 좋았습니다. 우익수 잡아서 1루로 승부해볼 만한데요. 자, 1루에서 먼저 도달했고요. 2루자는 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자, 5번 타자 자, 2루를 선택. 자, 이번에도 공이 빠지면서 잡아내지 못했고 3루자가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투아웃에 2루를 던지겠다고 사인을 냈는데 좀 사인 플레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캐처가 2루 송구 사인을 내면 2루수들은 확실하게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사이에 3루수 훈영이 1루로 아웃시키면서 3아웃 체인지가 됐습니다. 5회 말입니다. 자, 여러모로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워너비전. 특히 공격에서의 맥이 끊기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7번 타자 강관장. 자, 초구는 스트라이크를 먹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관장 타격 자세가 아주 낮아요. 힘이 아주 좋습니다.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강한 팔뚝 힘을 갖고 있는 강관장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팔로만 치고 있는 강관장. 팔로만 쳐도 외야로 가요. 레프트가
아, 레프트가 하체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 복귀돼서 잡아냈습니다. 탈만타지 야구 삼촌 오늘 볼넷 두 개 출루했습니다. 조구 스타이크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 볼입니다. 야구 삼촌 매구마다 백스윙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자, 높은 볼에 헛스윙을 하면서 투투 카운트. 자, 풀카운트 상황에서 낮은 볼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야구삼촌. 자, 대주자 구다이로 바뀝니다. 야구삼촌이 이날 왼쪽 무릎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수 푸더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약간의 핑계입니다. 자, 9번 타자 콩나미. 자, 투볼 상황에서 좋은 카운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볼 카운트가 되면서 콩나미가 출루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3볼 카운트에서 하나 노려봤습니다. 헛스윙. 자,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콩나미. 자, 3루에서 자, 베이스에서 살짝 떨어졌지만 태그가 이루어지기 전에 터치를 하여 살았습니다. 자, 1, 3루에서 와일드홀스가 크게 걷어낸 타구가 좌중간으로 크게 넘어갑니다. 와일드홀스 역시 월담도 쳐본 사람이 쳐본다고 지금 통산 월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야구삼촌이 이상한 세레머니를 해주자 그것도 받아주는 우리 착한 와일드홀스. 중견수 에라를 잊게 만드는 시원한 3런 홈런. 오늘 3런 홈런 두 개를 쳤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전 이닝에 점수를 준 게 조금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점수를 줄 수는 있는데 5점이면 좀 많이 줬죠. 이번 타자 덱은 투볼 카운트에서 자, 공이 많이 벗어나면서 3볼. 자, 체크 스윙에 배트가 맞으면서 파울. 3-1 카운트에서 자, 풀카운트가 끝까지 가는 접전이 생겼습니다. 자, 높은 볼을 강하게 당겼지만 파울. 자, 아직 원아웃이기 때문에 4점차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주자를 또 모아주면 됩니다.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대근. 3번 타자 사전트. 투수분이 지금 컨트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좌측 하단에 피치존만 보더라도 스타이크 볼과 많이 차이가 나죠. 자, 바운드가 된 볼 사이에 대근이 1루를 향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투수가 볼넷 5개째를 주고 있고요. 언크스 타자들은 점점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훈이형 높은 볼 아까의 홈런 기억 살려서 그대로 당겨봤지만 아, 하지만 낮은 볼을 바운드 치면서 3루수가 1루로. 자, 1루에서 발이 떨어졌어요. 1루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말루. 5번 타자 산맥이. 자, 지명타자가 없어지면서 산맥이가 투수가 되는데요, 볼 빠졌습니다. 하지만 2구장은 뒤가 짧기 때문에 홈으로 가기 힘듭니다. 자, 산맥이 왼발 오른손 하면 충분히 장타 칠 수 있습니다. 홈런도 칠 수 있는 산맥인데 아하, 하지만 상당히 신중하네요. 볼넷을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낮은 볼에 헛스윙. 자, 주자가 1루에 있기 때문에 낫아웃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투아웃. 6번 타자 리젠. 자, 첫 타석에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리젠인데요. 자, 적극적으로 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이크랑 볼이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볼은 확실하게 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공이 빠지자 타석에서 빠져주는 매너 있는 리젠. 역시 야구 중계를 많이 봤습니다. 아, 쳤는데요. 유격수 땅볼.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에서 포스아웃. 자, 이렇게 워너비가 13-9로 언커스에게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